저는 정말 싫어합니다. 좋아하게 될 것 같아. 자, 이번에는 이제 닭 가슴살.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닭 가슴살.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. 퍽퍽한 거 싫어해서 세상 싫어하는 닭 가슴살을 이용한 닭 가슴살 반반지. 반반지라고 하면은 이제 닭 가슴살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데 닭고기를 삶아서 잘게 찢어서 이렇게 약간 무치는 그런 요리를 반반지라고 하는데 참깨 소스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무쳐 먹는 차갑게 드셔도 좋고요. 여름에는 면하고 이렇게 비벼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닭 가슴살은 많이 필요 없어요. 그냥 한쪽. 한쪽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채소는 파프리카, 오이, 그다음에 소스 끝. 간단하죠? 닭 가슴살을 이제 삶을 건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뭐 닭 누린내를 잡기 위해서 뭐 우유에 재놨다가 하는 방법, 그다음에 뭐 소주에 재놨다가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냥 청주만 살짝 넣고 이제 삶아 줄게요. 너무 센 불에 하는 것보다는 약한 불에서 한 7분에서 8분 그 정도 삶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오이. 오이는 이렇게 돌려깎기 해서 오이 뭐 껍질 드셔도 되고 싫어하시면은 안 드셔도 되고요. 그래서 오이 채는 너무 얇은 것보다는 좀 식감 있게 두툼하게 썰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 이 정도 두께로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식감이 있기 때문에 파프리카도 어느 정도 두께 있게끔 이거를 이제 찬물에 한번 헹궈 주시는 게 그래야 좀 더 아삭하게 살아나거든요. 파프리카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살게끔 이렇게 이제 깔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이제 참깨, 간장, 식초, 그리고 설탕 좀 이렇게 잘 갈아질 수 있도록 참깨가 그 다음에 굴소스 그다음에 마늘 생강 간생강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고춧기름 집에 믹서기로 갈아주시면 돼요. 나중에 협찬 부탁드립니다. 브라운 믹서기 잘 갈리네요. 이건 이제 대파를 칼로 다진 거예요. 그래서 대파를 좀 섞어주시고 물을 한 100cc 정도만 넣어주세요. 물은 이제 갈을 때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가 땅콩 버터 같은 거 넣어도 맛있어요. 근데 오늘은 그냥 참깨로만 건져서 차가운 물에 식히고 최대한 잘게 찢어야 돼요. 퍽퍽하니까 가슴살 제가 잘 안 좋아하는 가슴살. 근데 제가 이렇게 안 뜨거운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청 뜨거워요. 지금 덜 식어갖고 충분히 식혀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찢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면을 조금
추가해서. 저는 오늘 이제 저희 우동면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냥 저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집에서는 라면 삶아갖고 하셔도 되고 소면도 괜찮고 이 정도 하시고 이제 소스를 깨를 또 깨가 많이 들어갔지만 또 이런 깨가리를 뿌려주세요. 완성입니다. 광규야. 네. 많이 먹어라.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봤냐 이런 거? 처음 보는 거 같아요. 뭐? 네. 가슴살 좋아하냐? 가슴살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. 가슴살을 많이 먹어야지 건강에 좋아. 다이어트. 네, 보이. 네. 그 다음에 면. 오이 누가 떨었는지 잘 떨었다. 그렇지. 네. 먹어봐. 아, 네. 해먹겠습니다. 파프리카. 욕심쟁이 처럼 나올 것 같아. 많이 먹어. 네. 닭가슴살 다 먹어야 돼. 네, 알겠습니다. 만든 사람의 성의를 봐서. 닭가슴살 좀 넣고 면 그냥 사리면 사다가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오이 그치 여름에 여름에 요즘 같은 날씨 지금은 금방 소스를 만들어서 그런데 소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차갑게 해놨다가 드시면은 식사 대용으로 제일 좋고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야 이거 먹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간식으로 좋습니다. 깨 소스랑 야채가 되게 잘 어울려. 아 닭가슴살이 진짜 잘 어울리네. 그래? 네. 닭가슴살 좋아해? 좋아하게 될 것 같아. 잘 먹어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네. 족발 떨어놔서 밥 먹으러 가자. 알겠습니다. 그만 먹어야 되는데 계속 들어가네. 다음에 또 나올 거야? 유튜브? 아, 초대만 해주시면. 다음에 또 나온답니다. 어제는 보고도 안 한다고 했더니 한번 해보더니 해볼만 한가 봅니다. 다음에 또 펭수 이광규 씨를 모시고 유튜브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